오늘은 제 농인 친구를 불렀는데 이게 농인이랑 청각장애인이 좀 다르단 말이죠. 청각장애인은 입모양을 보고 대화를 한다거나 어떤 소리를 느끼고 수어를 뭐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데 농인분들은 소리를 비교적 더 많이 못 들으시고, 그리고 이 수어로 보통 의사소통을 하시는 분인데, 제 친구 중에 가장 뭐 농인 친구를 오늘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거 동갑, 애기 엄마임. 아, 애기가 벌써 커서 애기도 아님. 제가 이 친구랑 만나서 대화할 때는 앞에 앉혀두고 카톡을 합니다. 예준이 데리러 가야 하지. 그때까지 우리 놀자. 학교를 가고 난 내가 학교를 가야 될것 같아. 후회라고 말하기, 후회라고 할까? 육아하고 싶어. 와, 그럼 결혼 8년 차에 아들 7년 차에. 어른 된거 같아? 어렵다고? 다 해놓고 뭐가 어려워? 아, 필요하면 잘 찍고. 무슨 눈치를 봐, 유치원생이. 뭔 눈치요? 아, 농인 부모라서 그 아이들을 코다라고 하잖아. 근데 코다 아이들 보면 다들 엄청 빨리 성숙해지더라고. 엄마 혼자 힘들어 보인다고 자기도 하겠다고 그럴 때마다. 엄마가 소리를 못 듣는 걸 완벽히 이해한 거야? 제스처? 아, 파도 소리, 물결. 답답해 할 때도 있어. 네 생각은 어때? 아이가 먼저 나서서 너를 소개해 주면? 엄마는 손으로 대화해요. 엄마는 다정해요. 다정 취소. 키즈카페 대화 하잖아. 그땐 뭐 해?
아, 에라. 오히려 좋아. 엄마는 쉬면 안 되지. 이 모자라다. 언제 쉬냐? 오, 와. 아,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귀여워. 걱정되는 건 없어? 오. 사진 없어? 수어로 혼냈어? 우리 엄마는 보통 소리를 지르시거든? 어? 그냥 의미 전달이고 뭐고 일단 질러봐. 역시 싸움은 장애 초월, 고함이 짱이다. 근데 샛별, 내가 초등학교 강의 많이 다니잖아. 편견 제일 없음. 장애를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 들어줌. 한 번에. 한 번에. 지나친 기대는 독이 된다. 햇별아, 너 쉬지 말고 예준이 키우래. 예준이. 를 아는 친구에 부르고 넌 2시간 쉬는 거야. 굿.